자,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리팩토링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가장 볼 곳은 지금 이 중복된 몇 줄, 다섯 줄 정도, 여섯 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지금 현상입니다. 예, 일단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밋밋한 화면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새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예, 좀 빨라졌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리팩토링 그 뭐냐, 예, 그걸 보셨죠? 그 뭐냐, 아, 리플렉션을 보셨으니까 예, 리플렉션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public void 지금 이 세팅 이제 렉탱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클래스 이제 클래스 그다음에 오브젝트 이첫 번째 인스턴스 이제 이 클래스랑 이 오브젝트는 이 매니지 뷰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거에 맞는 설정 값이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세팅스가 들어갑니다. 타겟 클래스 그다음에 오브젝트 서 타겟 인스턴스 타겟 인스턴스가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히 그냥 예 그냥 어떻게 하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템포 오브젝트 일단은 널로 잡아줍니다. 예, 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필드즈였죠? 해서 이 클래스에서 getDeclare Fields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ManageView를 해준 다음에 ManageView.SetRectangles 여기 있죠? 가지고 여기다가 설계도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매니지 뷰로 하렴 이렇게 적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세팅 썸 클래스를 적어 주고 이제 세팅에 이제 인스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세팅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싱글톤이라는 건데요. 이제 세팅은 이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객체를 가지잖아요. 가지고 이거는 싱글톤이라고 흔히 쓰는 패턴입니다. 가지고 자기를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기 자신을 일단 생성을 해요. 가지고 프라이베이트로 생성을 자기 혼자 해준 다음에 이제 돌려줄 때는 그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가지고 무조건 이 인스턴스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가지고 되게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아,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객체만 가지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인스턴스는 settings.getInstanc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class, instanc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이 manage view에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 정보들 이제 이 붕어빵 틀을 보고서 아, 이 변수는 세팅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불러오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일단 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도 바로 그 제가 예전에 만든 소스를 그대로 적기엔 좀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한번 접근할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for each를 해주셔가지고요. 아까 그 리플렉션 그 뭐냐 그것처럼 한번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해줘 해줘가지고 필드는 필드.getName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레이어드 팬 백그라운드 여기 다 지금 보이시는 거랑 똑같이 있죠? 가지고 네
레이어드 펜, 백그라운드, 이미지 클락 메시지, 마이스타 패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예, 가지고 이때 프로그램이 실행됐죠.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이렇게 지금 필드들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니까 그 아까 리플렉션 그 잠깐 맛보기에서 봤던 게 이제 요그 변수명을 가지고서 그 필드의 값을 불러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이제 세팅에서 받아온 값은 예,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타겟 클래스 예, 타겟 클래스 점 get 디클레어 필드였죠. 필드 여기서 이제 이 네임을 정해주면 되는 거였죠. 이제 이 네임을 필드 점 get 네임 요거 놈으로 불러와주면은 그 필드를 불러와주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아까 값을 받아왔던 거는 get 점 이제 오브젝트 요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가 나는 곳 있었죠? 뭐 이상한 것들. 예. 이것도 그냥 전부 다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세팅 클래스에서 받아온 값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잠깐 SVN이 보였네요. 기분이 나쁜데. 예. 그냥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해 줘보면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이 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외가 발생했는데, 예외가 뭐냐면은 세팅에서 이제 쟤네들 값이 없는 거였죠. 예. 매니지 뷰에 들어갈 것들. 이 렉탱글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지고 그냥 퍼블릭으로 갖다 준다. 퍼블릭 스태틱 레이어드 펜 렉탱글 이런 식으로 해줘서 비 렉탱글 네. 그러니까 레이어드 패널에 들어가야 될 거는 비 렉탱글입니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세팅 클래스에서 받아온 값을 해줘가지고 이 매니지 뷰에 있는 필드 네임을 읽어와요. 가지고 매니지 뷰에 있는 필드 네임을 가지고서 이제 어디서 또 예, 요 세팅에 있는 그 클래스로 간 다음에 똑같은 필드 명을 가지고서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지고 필드를 받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이 인스턴스에 있는 값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예. 가지고 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요거랑 똑같이 렉탱글 지금 해주는데 렉탱글이랑 객체들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만 제가 멈출게요. 예. 제가 반복적인 일들은 제가 잠시 멈추는데 자, 레이어드 패널 비렉탱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화면 나눠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자, 레이어드 패널, 여기 들어가 있죠? B 렉탱글 들어가 있고, 백그라운드,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미지 클락은, 여기 위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지 클락? 이미지 클락이 없나? 이미지 클락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예. 이미지 클락 렉탱글 있죠? 예, 요거를 이제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쓰셨네요. 예. 이것도 여기. 일단 이렇게 해주고, 클락 메시지가 있었죠? 클락 메시지도 없는데, 클락 렉탱글로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예. 좀 어지러우신가요? 예.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당장 뭐 어차피 쓸일 없거든요. 그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변수명을 똑같이 맞춰줘가지고 한번 이제 리플렉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한번 지금 그 찍는 값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제가 자꾸 실수합니다. 예. 그리고 됐어. 빠지고 다시 런. 그러면 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시스템 마우스로 이렇게 받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내 클래스에는 레이어드 패널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외부 클래스에는 값을 이렇게 받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지금 겟셋이 있는데도 이제 이 리플렉션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필드 명을 가지고서 이제 외부의 어떤 클래스의 변수명들을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겟셋은 제가 생각으로 이런 거 당장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구현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구고 왔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제 이렇게 값이 받아오는 것을 보셨으니까요. 아,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템프 오브젝트에서 이제 이걸 몇 쓰냐면은 필드 점겟 해줘가지고요. 예, 오브젝트는 지금 이 인스턴스죠. 인스턴스를 해줘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템프 오브젝트로 이제 넣어주게 된 거죠. 예. 이 레이어드 패널이 지금 템프 오브젝트로 들어간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싸잡아서 이제 뭉퉁그려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예, 전부 다왜 뜨냐? 예, 자바 스윙 제이 레이어드 패널이거든요. 아, 이게 아닌데. 아씨. 예, 어쨌든 제이 레이어드 패널 제이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제이 패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이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다 전부 다 제이 컴포넌트의 그 계층들이거든요. 지금 하이어아키로 본 건데 제이 컴포넌트의 계층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예, 가지고 아씨 뭐.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것들을 if문을 날려줘서 이제 템포 오브젝트를 넣는데 2번에 있는 애가 인스턴스 오브라는 게 있죠. 인스턴스 오브 템포 오브젝트가 인스턴스 오브의 제이 컴포넌트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이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제 컴포넌트인 경우에는 템프 오브젝트에서 셋 바운즈라는 게 없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 있구나. 아 예. 셋 바운즈를 해주는데 셋 바운즈를 해줄 건데 렉탱글 있죠. 렉탱글을 타겟 클래스 이 세팅에서 이제 이거를 잠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기 쉽게 바꿔드릴게요. 그냥 렉탱글 이건 나 네. 렉탱글은 변 한번 해주시고요. 셋 바운드에서 그 받아온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렉탱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할게요. 네. 지금 소스 일부러 지금 가독 그냥 이해하기 지금 편하게 되려고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렉탱글을 받아줘서 여기다가 이게 J 컴포넌트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운스를 맞춰줘라. 가지고 또 J 컴포넌트일 경우에는 요것도 지금 셋 패널들이 가 있죠? 근데 지금 셋 패널들의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부 다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요것들도 같이 맞춰주자. 그래서 템포 오브젝트 점에서 셀 오퍼 큐 폴스를 맞춰주시고 템포 오브젝트 점셀 레이아웃을 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해주실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스레드 스타트가 있죠. 이미지 클락, 클락 메시지, 마이 스타 패널. 그러니까 J 컴포넌트를 상속하면서도 스레드 그 러너블을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if에서 템포 오브젝트가 만약에 인스턴스 오브 러너블 객체 러너블이면은 예, 뉴스에드해서 러너블 객체 템포 오브젝트 점 스타트 예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형변을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일단은 이제 요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예. 요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요게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한 리팩터링입니다. 지금 약간 이게 소스가 이런 뭐 시스템 아웃도 있고 약간 좀 지저분한데 이걸로 그냥 진짜 깔끔하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해지고요. 그냥 일단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아씨, 또 잠깐만요. 원래 제가 예 단축키를 쓰면 이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예 리플렉션을 써도 이렇게 똑같이 구현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이름만 맞춰주면 된다 이거죠. 아, 이 강의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었네요. 예. 어쨌든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